시즌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줬던 두 팀의 대결입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 창원 LG의 공격 기회입니다. 가운데 유병훈. 자,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골리 투입. 자, 그대로 김종규 맞고 굴절이 됐군요. 네, 지금 조작진 선수가 스틸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터치아웃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어요. 예. 다음 뒤 조잭슨. 또 오리온스에서 선수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문태정 선수가 출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은 백코드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는데요. 자, 지금 김동수 선수의 손에 맞고 지금 넘어갔다는 그런 판정인데. 예. 자, 여기서 누구 손에 맞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자, 김동수 선수는 자기가 건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다리에 맞지 않았나 이렇게 봤어요, 심판은요. 자, 일단은 판정은 백코드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창원 LG가 공격권을 갖습니다. 네, 다리에 맞고 지금 짝박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그 심판 판정인 걸로 보여져요. 예. 오! 자, 지금 샤크 메키지가 돌아나갈 때 김동수 선수와 딜레노터의 지금 충돌이었는데요. 선수들의 그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스크린 거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그 몸 접촉이 오는 파울을 만들었거든요. 예. 지난 시즌 한 솥밥을 먹었던 두 선수인데 이제는 적으로 만났습니다. 샤클락 21초. 선수가 쓰러졌기 때문에 코트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외곽이 좋은 지금 오리온인데 오늘은 지금 외곽에 그 화력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만큼 네. 지금 선수들의 어떤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지금 감각이나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예. 자, 맥키시 외곽으로 딜레노터 타고 듭니다. 충돌 이후에 두 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힘이 좋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거의 잃지 않았어요. 네. 42대 32, 10점 차.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해 줄 사람은 역시 조잭슨 선수거든요. 조잭슨 직접 쏩니다. 두 점. 곧바로 두 점 음수. 오늘 경기 11득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조잭슨. 노중간. 빠져 나왔습니다. 자, 슈팅까지는 가지 못했고. 아, 지금 더블 드리블이 선언됐군요. 네, 지금은 딜레노터 선수한테 패스를 하려고 해도 손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지금 헬린 더블이 나왔어요. 예. 자, 지나갔었거든요. 헬린 더블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넘어왔고요. 창원 LG의 공격입니다. 샤크 맥키시 다운 타이션 결정팀 공 한 번 긁어냈습니다. 아, 패스가 빨리 나가야 되겠죠? 반대편 전환 적점 시도 길었습니다. 고향 오리온이 일단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제스퍼 존슨 공격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골밑 투입 이승현 빙글 돌면서 1대1 승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넘어오고 있는 양섭 가운데 김종규에게 빙글 돌았습니다. 오른손 정신 이제 김종규 선수의 장점인데 신장의 큰 선수가 같이 속공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선수가 속공에 가담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조잭슨. 아, 지금 부딪히면서 올라갈 때 김종규 선수의 파울이군요. 지금은 김종규 선수의 파울인데 자유투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스텝이 멈췄거든요. 예. 게임 반칙 두 개째 김종규. 김종규 선수와 이 조잭슨 선수는 지금은 김종규 선수가 지금 항의하는 것은 지금은 자유투를 선언을 했는데 예. 지금 파울이 나온 과정에서 스텝이 멈췄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집동적으로 보기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지금 자유투를 일단 선언을 했어요. 예.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잭슨. 사실 조잭슨과 김종규 두 선수는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얽혀있는 게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정성우 선수가 다시 주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유병훈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정선호에게. 자, 지역 방어예요. 지금 차원의 의미는요. 네. 유병훈 안쪽 페인 빌려놓고 외곽으로 오른쪽 열렸습니다. 정선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병훈 화이려. 지금 상대 지역 방어라면 지금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바깥쪽으로 빼주고 가운데 탑에서 조잭슨. 그냥 받고 수비 바뀌어 있습니다. 이승현 돌파 시도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인사이드 득점 성공. 김동욱의 집중력이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지역 방어에 지금 잠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 있는데 지금 두 번의 슈팅 찬스가 안 들어갔어요. 예. 손에 맞고 굴절 가르치기 성공. 허이리어 제스퍼 존슨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리바운드 같은 과정에서 길레노스 손맞고 터치아웃. 이렇게 되면 지금 창원의 LG는 결국 상대 지역반도 탑을 보고 있는 사람이 유병훈 선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성훈 선수를 탑에 세우고 유병훈 선수가 지금 45도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 조잭슨 페이드어웨이 적중. 지금은 흐름을 좀 한번 끊어질 필요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20득점 차이는 지금 5점 차이는 죽였거든요. 가운데 유병훈 오른쪽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성우에게 빌레오노터 흡수 바란스 기준 잘 맞지 않고요. 샤클라 5초 남았습니다. 몸을 부딪히면서 들어갔고 안쪽 투입 멀어지면서 득점 실패 골 밑 들어갑니다. 아, 지금 득점은 행운이 따랐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성우 선수가 출전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조잭슨 선수의 저 수비에 대한 그 임무를 띄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조잭슨이 공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우가 따로 쳤고 골 놓쳤어요. 가로챙 성공. 길레노터 정성우에게 가운데 주고 샤프메키시 다시 정수차를 벌립니다. 지금 쫓아가는 상황에서 실책이 결국은 지금 다시 그 선물을 끼얹는 그런 실책이 나오고 말았어요. 48대 39. 9점 차. 조잭슨 빠져 나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김정규 선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나요, 조잭슨 선수가요? 네. 보통 선수들도 큰 선수가 있으면 지금 슈팅으로 연결을 잘 안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잭슨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수비 두 명 사이 빠져 나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득점. 유병훈 선수가 두 점을 만회합니다. 지금 탑에 있는 수비수를 스크린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치기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예. 50대 41. 여전히 9점 차. 결국은 2대2 플레이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예. 라인 밟았습니다. 두 점 실패. 샷 맥기식. 상원 LG 입장에서는 이제 한숨 돌렸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반대편 돌립니다. 샤크 맥기식 시간이 좀 쏟기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샤크 7초 정성우 다음 패스 연결 안쪽 팁 오! 엘리엄을 연결시킵니다. 오늘 그 김종규 선수의 활약이 지금 상당히 지금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쏟기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가 좀 염려스러웠던 장면이었는데 김종규의 A패스 그리고 길레노터가 엘리엄을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멋진 패스예요. 사실은 지금 슛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다 했을 텐데. 그렇죠. 갑자기 길레노터가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정확하게 패스 연결이 잘 됐어요. 또 골 처리죠. 길레노터 선수가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약간은 낮게 왔던 패스였는데 침착하게 득점을 만듭니다. 조잭슨 더블 클러치 이번엔 실패. 확실히 자신감이 있군요. 유병훈 안쪽 팀 그러나 가로채기. 지금 너무 찾았죠. 조잭슨 대 김종규 조잭슨 들어갑니다. 오늘 조잭슨 선수는 김종규 선수가 앞에 있든 없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원 LG 입장에서 완전히 세이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그게 실책으로 연결이 되고 말았어요. 예. 다음 패스 길레노터 수비하던 제스퍼 존슨의 반칙. 오리온 입장에서는 조잭슨 선수의 그 이런 득점만은 이렇다는 득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김도욱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 장재석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트리플 포스트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지금 존슨 선수, 이승현 선수, 장재석 선수 이 세 명의 장신 선수를 띠고 나와서 뛰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상대의 어떤 미스매치에 대한 포스트업을 누리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잘 뚫고 들어갔습니다. 길런 워터. 2군이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골 밑에 양우석. 아, 지금 휘슬이 울렸군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양우석. 자, 과연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아, 지금 링에 맞기 전에 지금 3.9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양우석 선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바이러리션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양우석 선수는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3.9 바깥으로 링에 맞기 전에는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양우석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이후에 득점까지도 만들어냈었는데 자 판정은 그대로 가나요? 자 판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저 그림으로 볼 때 양우석 선수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요. 예. 53-43. 자 창원 LG도 지금 지역방으로 바꿨죠. 허희룡의 석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그런 것이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요. 처음 지금 지역방어에서 선수였거든요. 자크 맥키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아픔. 이승현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넘겨줬고 조잭슨 달립니다. 조잭슨. 아 이번엔 샤트의 수비였는데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차원에서 여기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돼요. 지금도 선수들이 좀 백코트한 상황에서 지금 도움 수비를 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잭슨 선수가 축구 들어서 파워를 만들어냈어요. 예. 자크 맥키식 선수는 벤치로 들어갑니다. 김영환 선수가 투입됩니다. 오늘 헐령 선수의 외곽 코가 지금 말을 듣질 않고 있어요. 예. 결국은 문태정 선수가 출전했죠. 그렇습니다. 헐령 선수는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자유투 1군이 실패. 조잭슨. 3쿼터에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조잭슨 선수인데 지금 동료 선수들의 득점은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잭슨 이외에는 김동욱 선수의 두 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동료 선수들의 득점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예. 자유투 2군은 들어왔습니다. 53-44. 양석. 유병훈. 탑에서 두 명. 누구보다는 패스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유병훈의 트래블링. 전 트래블링 하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다운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LG 입장에서도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결코. 가운데 조잭슨. 조잭슨. 자, 슈팅 동작 이전의 반칙. 조선서 워낙 드리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이럴 때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좀 지역방어를 쓰는 건 결국 이제 조잭슨 선수를 의식한 지역방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유병 선수 개인 반칙 3개가 됐고요. 결국 교체됩니다. 한상혁 선수가 투입됩니다. 많은 득점을 올려주지 않았지만 유병훈 선수가 경기를 잘 끌고 왔어요. 결국 이제 파울 때문에 교체가 돼서 나갔는데 네. 그 자리를 이제 한상혁 선수가 얼마나 잘 메꿔주느냐도 오늘 경기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음에 조잭슨 돌파 시도 외곽 갈라주고 문태종 석점 실패. 리바운드 김종규. 점수차는 9점차. 이번 좀 이 선수 구성이 되면 창원 LG 입장에서 역시 포스트를 좀 노려야 되는데 김정규 스피드오브 돌아서면서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잭슨이 천천히 공격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뚫어냈고 다시 외곽으로 문태종 부딪히면서 데스퍼 존슨. 아, 저 슛을 잘 쏘는 선수지 드래그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장재석 올려놓습니다. 득점 실패. 자, 속공으로 연결되죠.
지금 지역방의 장점 중에 하나는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는 속공으로 나가기가 좀 용이하다는 건데 네. 그 장점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트샘 상황에서는 장안 엔지도 지금 쉽게 득점을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한상혁, 김영원 약간 먼 거리 접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리바운드 따냈고 안쪽 페인 바운카이스 연결. 공격권은 그대로 창원 LG. 제스퍼 존스 선수가 상당히 손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도 골 밑에서 골 키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지금 완벽하게 골만 쳐서 지금 사이드아웃을 시키는 장면인데 그만큼 저 선수가 손이 상당히 빠르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예. 샷클라는 11초가 남았습니다. 창원 LG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제스퍼 존스 선수가 사실 이 헤인즈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헤인즈 선수 공백을 잊게 할 정도로 조잭슨 선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고요. 팀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풀슨 감독이 요구사항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김승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까요? 태종이 형 얘를 나오는 길게 나가줘야 돼. 자르고 들어오는 건 스위치 나가줘야 되고 알았어 정면으로. Troy set a screen for Captain to come around. You're gonna go first. Troy! Set a screen, pop, he's gonna come around. Troy's gonna set a screen. You're gonna go first. 공격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사이드 아웃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만든 어떤 작전에 의해서 지금 득점 찬스를 노리는 그런 지시를 한 걸로 지금 보여져요. 네. 11초의 공격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럼 베이스라인 쪽에서 지금 아웃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김 감독이 선수들의 위치를 좀 정해줬어요. 반대편으로 수비 한 명 제쳐놓고 외곽 걸렸습니다. 샤크 맥기시 뒤쪽 줍니다. 한상혁. 자, 지금도 가로채기 시도인데요. 석점. 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흥운의 득점이 또 나왔네요. 네. 오늘 LG가 오리온보다는요. 상당히 좋은 그런 행운이 따라가는 득점이 좀 한 서너 번 나왔어요. 양선의 석점. 56대 44. 12점 차. 지역방어거든요. 조잭슨 외곽으로 갈라주고 반대편 문태종 우중간 석점. 돌아 나옵니다. 계속해서 문태조, 홍일령 이 선수도 오픈 찬스를 좀 득점과 연결을 좀 못 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점수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반대편으로 이동. 외곽 갈라줍니다. 이번엔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장재석. 아, 여기서 지금 조잭슨 선수 조심해야 돼요. 예. 조잭슨 지그재그 스텝 받고 그러나 볼을 뺏깁니다. 샤크 맥기시 달립니다. 안쪽 주고 그러나 블럭에 막힙니다. 장재석의 블럭샷. 샤크 맥기시 수비하던 장재석의 마침. 지금 속공 찬스에서 또 득점과 연결을 보세요. 장재석 선수의 높은 블락이 한번 나왔어요. 네. 자, 저거는 이제 수비 하나의 의미보다는 선수들의 어떤 사기가 LG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사기를요. 전 블락 하나로서 지금 멈춰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헐령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허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장재석 선수의 블록슛 그리고 그 이후에 파울까지 기록을 하게 됐고요. 허령 선수가 이 장재석 선수 블록 장면 이전에 사실 수비할 때 약간 그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허리를 좀 만졌었는데 지금 예. 허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인데 결국 이제 같이 동료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충돌 이후에 곧바로 이 교체 사인을 보냈던 허령 선수입니다. 결국 허령 선수가 코트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오리온 입장에서 헤인즈가 빠진 상태에서 외곽 득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훈련 선수의 부상은 상당히 좀 팀이 담배 고민거리로 남을 수가 있어요. 예. 샷 맥기시 수비 두 명 사이 올라갑니다. 무리한 공격이었고요. 득점 실패.
조 잭슨 빙글 돌면서 이승현을 봤습니다. 도전! 그런 건 놓치지 않아요. 이승현 선수의 에지가 돼서는 저런 찬스에서 놓치지 않거든요. 예. 김재섭 선수가 길목을 가로막았는데 빠져나가자마자 반칙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신장이 큰 3명의 선수가 뛰기 때문에 지금 네키식 선수를 1대1로 막히는 큰 선수들이 쉽진 않아요. 지금 중거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 김재섭 선수의 블록슛 장면이었고요. 허희룡 선수가 좀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부상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오리온인데요.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3쿼터 경기가 모두 끝이 나게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56대 46. 창원 LG가 10점을 앞선 가운데 3쿼터가 끝났습니다.